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 군수 재선거 계속해서 전북권 개표 방송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개표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선이 됐거나 확실한 후보들이 많은데요. 선거구별로 1, 2위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갑입니다. 개표는 80%가 넘었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당선됐습니다. 전주 을입니다. 개표는 49%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상직 후보가 62.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개표가 40%가 채 안 되는 전주 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당선이 유력합니다. 개표 54.2% 진행된 군산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 58.3%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익산 갑입니다. 개표는 80% 가까이 됐습니다. 민주당 김승 후보 당선됐습니다. 익산 을은 개표 84.7%의 개표율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72.7%로 당선 확정입니다. 정읍 고창입니다. 개표는 55.1%. 민주당 윤중병 후보 당선이 확실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개표 90.4%입니다.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50%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김재부안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90% 가까이 진행이 됐고 민주당의 이원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개표 68.5%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57.5%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군수 재보궐선거입니다. 개표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전충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당선이 유력한 군산 민주당의 신영대 후보 사무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군산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 사무실입니다. 신영대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당선 확실히 뜬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까지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모두가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신영대 후보 모셨습니다.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까지 압승을 네. 거두게 된 이유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군산 경제가 매우 어렵고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워졌는데 이런 군산 경제 위기 극복을 신영대가 좀 해달라. 신영대 네가 좀 잘 좀 해봐라. 이런 의미로 도와줬다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공을 바라는 그 군산 시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산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군산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군산 경제를 어쨌든 위기 탈출을 만들어냈는데 저 신영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60.8%의 득표율이고요. 35.3%에 머무른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크게 따돌린 것으로 출구조사에서는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신영대 후보 사무소에서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당선이 유력해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곳 연결합니다. 20대에 이어 재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진 전주 병 선거구에 민주당 김성주 후보 사무소입니다. 강동엽 기자, 그리고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민주당 김성주 후보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전주 병 선거구는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하게 벌어진 곳인데요.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에서 김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시각까지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안도하는 모습이었고 지지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성주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힘 있는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대로 선거가 마무리되면 김성주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의 아쉬움을 모두 털어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성주 후보 사무실에서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던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이용호 후보 당선이 확실한데요. 이곳 선거사무소 분위기 궁금합니다. 허현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용호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 후보가 투표 결과에서 앞서 나가자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실을 발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웠습니다. 승리를 굳혔다고 판단한 이 후보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온통 축제 분위기를 변했는데요.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꽃다발 세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호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기쁘죠. 그런데 이것은 저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시군민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남원 임실 순창의 유권자들의 정말로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선되면 어떤 일을 먼저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준비해온 여러 우리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남원에는 공공의료대학 그리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또 임실에는 옥정호 수변도로, 또 순창에는 강천산 4차선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후보 사무실에서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도내 선거구별로 전 후보자들의 득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갑입니다. 개표 81% 진행됐고요. 민주당의 김윤덕 후보가 73%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무소속 김광수 후보가 뒤를 이우고 있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 허성진 후보가 2%, 무소속 이범석 1.1%, 국가혁명배당금당 하태윤 후보 0.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을입니다. 민주당 이상지 후보가 당선이 확실합니다. 2위는 무소속의 최영재 후보, 통합당 이수진 후보는 3위입니다. 3위는 정의당의 오영수 후보, 민생당 조영철 후보는 5위, 무소속 성치도 후보는 6위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주환 후보 0.4% 7위입니다. 전주 병은 개표는 43.9% 진행된 상황이지만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 2위, 국가혁명배당금당 최복기 후보 3위입니다. 군산입니다. 개표율은 50%가 넘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유력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2위, 통합당 이근열 후보 3위입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최순정 후보는 4위입니다. 익산 갑입니다. 개표 79.8%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김수홍 후보가 7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민생당 고상진 후보 2위, 통합당의 김경환 후보가 3위입니다. 민중당 전관희 후보 2.7%,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영수 후보 0.8%의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을입니다. 84.7%의 개표율, 민주당의 한병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생당 조배수 후보는 2위, 정의당 권태형 후보는 7.5% 득표율 보였습니다. 다음. 네, 무소속의 배수현 후보는 4위고요.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은재 후보 5위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최규석 후보는 6위입니다. 정읍 고창은 개표율은 59.3%입니다. 민주당의 윤준병 후보가 68.8%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은 90%가 넘었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후보 50%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4위로는 무소속의 방경채 후보입니다. 김제 부안은 개표가 89.1%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65.9%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무소속 김종회 후보 2위, 민생당 김경민 후보 3위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종효 후보는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완주 지난 무주 장수입니다. 개표는 68.5%가 진행됐고 민주당의 안호영 후보가 57.5%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무소속 임정혜 후보는 2위, 통합당 김창도 후보는 3위입니다. 지난 군수 재선거 상황도 보겠습니다. 개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51.3%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당선이 됐거나 확실한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갑의 김승 후보 당선이 됐죠. 전 국회 사무소 사무차장을 지냈습니다. 공약으로는 자, 살펴볼까요? 전북도청을 익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과 또 공공기관 및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김제 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고요. 주요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을 살리고 새만금 국가 정원을 조성해서 새만금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주시 갑의 김윤덕 후보입니다.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전북대학교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을 보냈습니다. 공약으로는 아중 호수를 관광단지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과 전주교도소 이전을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공약 등이 있었습니다. 익산시 을에서 당선된 한병도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문재인 대통령 외교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완주 지난 무주 장수 안호영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의원을 보냈고 제21대 국회의원까지 확실하게 됐네요. 공약 보겠습니다.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국가 책임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인구 감소 특례 지원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까지 내걸었습니다. 네, 이번엔 전주시 을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상직 후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주 을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과 복합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효천지구의 명품다리를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정읍고창입니다. 윤준병 후보 당선이 확실합니다.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약으로는 서울시에 지역 특산물 상설 매장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농업 피해 보상과 또 공익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이 확실한 남원 임실 순창의 무소속 이용호 후보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회의원이고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국립공공의대를 2022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것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전주시 병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 당선이 확실합니다.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보냈습니다. 역시나 전북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과 또 탄소 수소 경제로 전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네, 지난 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이 된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입니다. 네. 이번에 전춘성 후보를 보면 지난군 행정복지국장과 지난읍장을 지냈고요. 주요 공약으로는 지난군에 농업정책국을 신설하고 특화산업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육성까지 해 지난 지역을 살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선이 확정됐거나 또 확실한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주 MBC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